지내셨어요? 잘 지냈죠. 잘 지내셨죠? 네. 네. 닭대까리 잘 지내신 거예요? 뭐 어디 방송하고 와가지고 본의 아니게 너무 튀게 튀어서 민망하네요. 미스트롯. 예? 미스트롯 나가셨대요. 음치예요. 아,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 되게 무서운 곳이네요. 카메라 키면 착한 척하고 꺼져 있습니다. 쌍욕하고 저렇게 까고. 쌍욕은 아닙니다. 욕은 하는데 침 뱉고 막그러네. 파격수다 시즌 2 본격 파격 문화 토론 컨텐츠 맞아요? 왜 다시 하겠습니다. 불안하게 쳐다봐요. 맞아요? 아 이렇게 못 맞다가 쳐다보고 유재석도 절겄다. 본격 문화 토론 컨텐츠 파격수다 시즌 2 오늘도 이제 새로운 얼굴과 함께 아주 파격적으로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네. 오늘은 진짜 이렇게 막 시끄럽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수도 좀 작게 쳤네. 오늘은 맞아요. 좀 웃음기를 살짝 빼고 예. 좀 진중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를 보고 얘기해야 되죠? 네? 저기. 아, 가운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릿지 경제 문화부에서 대중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조은별 기자입니다. 오늘 굉장히 인기 콘텐츠라고 들었는데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저 지금 광고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네네. 저희가 조회수에 비해서 광고가 과다. 조회수가 한 1000회, 네. 2000회 정도 나오고. 무슨 소리야? 지난번 회차 네. 6000회 넘었어요. 오, 네. 되게 최대. 감사합니다. 웃지 말자 그랬는데 네네, 지금 웃음, 웃음이 계속 나오네요. 여기서는 네. 아 유쾌함은 또 드리는 네. 건데 네네 네. 네. 그렇죠. 자 지원 씨 아 저희가 이제 뭐 고인에 대한 얘기는 네. 지난주에 그 고 신해철 씨 아 신해철 님 네 아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때 그렇게 방송을 했었는데 네. 오늘도 또 네 좀 안타까운 일이 지난주에 일어났죠. 그래서 생일을 하루 앞두고 11월 2일에 개그우먼 박지선 씨,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했던 네. 개그우먼이라서 네. 저는 실제로 정말 울었거든요. 제가 뭔가 연예인이 죽음의 앞에 연예인의 죽음 앞에서 제가 진짜 실제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몇 번 되지 않은데 그 정도로 좀 마음이 많이 아팠던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되게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연예인으로서도 굉장히 빛나던 사람이었는데 뭐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이제 토크 콘서트나 이런 걸 통해서도 네. 정말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남겨줬었죠. 그뿐만 아니라 저는 박지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끝까지 추구하려고 했던 착한 웃음 네. 이 착한 웃음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짐을 막 떠 안고 그리고 열심히 고군분투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누가 그 착한 웃음을 또 그렇게 선보일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더더욱 정말 아쉬운 그런 죽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망 뒤에 이렇게 좀 취재를 해보니까 가장 그 충격을 많이 받은 층이 20대, 네, 30대. 이게 박지선 씨가 했던 어떤 위로의 말들, 뭐 희망의 격려 메시지를 보고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다. 이런 격려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죽어버렸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울해하는 청춘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그중 하나였거든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와, 나는 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고 싶다. 닮고 싶다라는 그런 뭔가 스탠다드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더 많이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네. 이제 어떤 그런 정말 뭐 흔하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해서 네. 그 사람이 뭔가에 굴복했다거나 졌다거나 뭐 혹은 좌절과 절망 뭐 이런 속에서 뭐 선택을 했다거나 이렇게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지금 현재 그 일부 언론에서 그 보도를 할 때 이제 일정한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 프레임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박지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예. 우리가 박지선의 죽음을 놓고 기억해야 될 것은 네. 그의 뭐 그 외모에 대한 얘기라든가 뭐 병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도 오히려 그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봉사하려고 했고 자기의 존재 근거를 어디에다 뒀고 또 그가 끝까지 그 놓지 않았던 착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제대로 그 분석해 보면서 네. 그러면서 박지선이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말 멋지게 살았거든요. 네. 그 멋지게 산 삶 자체를 좀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파격수다 이번에 네. 급히 이 기획을 갖다 하게 된 거니까 네. 뭐 오늘 그런 얘기를 많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박지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 그가 추구하던 가치는 무엇이었는지 네. 그리고 그의 안타까운 소식 이후에 일부 언론에서 이것을 어떻게 또 다뤘는지 그 행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우리가 저작권 문제만 없으면 EBS에서 그 굉장히 클립을 잘 만든 게 있거든요. 네. 그걸 보여주고 싶어. 근데 거기에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싶은 박지선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식 채널 2 말씀하시는 거죠. 지식 채널 2에서 그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 맞아요. 사실 그 방탄소년단이 했던 거잖아요. 그럼요, 똑같은 말. 이미 그 전에 예. 박지선 씨는 그런 메시지를 청춘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저 박지선 씨를 이제 가까이서 취재도 해보셨으니까 뭐 조은별 씨는 그 어떤 그 인상을 받았는지 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제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그 박지선 씨랑 함께 그 일을 했던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예. 박지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답을 하는 게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뭐 사실 연예계에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연예계라는 곳이 굉장히 정글 같은 곳이고 그렇죠. 네.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내가 최고가 돼야 되는 곳인데 박지선 씨는 항상 인상만으로 인사만으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 저도 이제 부고를 전해 듣고 믿기지가 않아서 그 하이킥을 같이 했던 김병욱 감독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김병욱 감독님이 매년 하이킥이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종영한 지 8년이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 8년 동안 두 번의 명절 때마다 한 번도 잊지 않고 매번 먼저 인사를 전한 게 박지선이었다. 한번 맺은 인연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박지선 씨가 개그 콘서트가 종영하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뭐 쇼케이스나 뭐 이런 영화 시사회 MC로 갔는데 그치. 그런 시사회 MC를 같이 하는 분이 이제 박경림 씨, 그다음에 박지선 씨, 박슬기 씨 이렇게 세 분이 3박 이제 양분을 했었어요. 네. 근데 함께했던 박경림 씨도 이제 같은 프로그램을 해본 적은 없지만 현장에서 만나면은 어떤 인사나 남을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 모습만으로 저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그런 인상을 주는 사람이 바로 박지선이라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사 MC 할 때 한두 번밖에 사실 못 보는 인연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스치는 그런 아이돌이라든지 그런 배우분들도 이번에 장례식장에 굉장히 많이 찾아와서 관계자가 정말 박지선 씨가 살아생전에 정말 좋은 인상들을 잠깐이어도 많이 남겼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저도 직접적으로 뭐 알지는 못하지만 항상 제가 받았던 느낌은 아까 연예계가 정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조금 더 뭔가 더 있어 보이고 뭔가 더 빛나 보이고 뭐 커 보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박지선 씨는 항상 이렇게 소탈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본인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랬던 모습 그런 게 진짜 좀 진정성 있게 와닿았고 아 저런 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구나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제 기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됐던 게 이제 멋쟁이 희극인 그다음에 당당한 못난이 이 두 개의 단어가 박지선 씨를 이제 정의하는 단어일 텐데 예전에 이제 개그 콘서트에 그 희극 여배우들이랑 코너가 있었어요. 아, 그거 진짜 대박 코너였죠. 맞아요. 네. 저는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러블리한 것입니다. 네. 요게 박지선이라는 배우의 그 희극인의 어떤 성격을 네. 그대로 표현해준 그 대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는 박지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자존감이거든요. 자존감. 네. 자존감이
그 사람의 가치를 사실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알맹이가 없이 자존감만 높은 사람은 그 껍데기만 이렇게 존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박지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알맹이가 꽉 차 있는 그런 자존감을 선보여줬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저는 연기를 보잖아요. 연기를 직접 무대에서 해보기도 했고 가르치기도 했고 연기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희극 연기를 그만큼 자기 캐릭터를 잘 소화해서 보여주는 배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개그 콘서트를 한단 말입니다. 꽁트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꽁트를 할 때 이 꽁트에서 한 캐릭터를 정말 제대로 잘 구현하는 그런 연기자가 있는가 하면 슬쩍 이 캐릭터를 입는 척했다가 자기로 빠져나오면서 웃음을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대개 보면은 사람들이 후자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역할을 먼저 최대한 잘 소화를 해서 표현해 줄 줄 알아야, 그래야 그거를 깨고 나왔을 때 그 긴장감이라든가 또 거기서부터 오는 밀도라든가 이런 게 있게 되는 건데, 박지선 정도로 그 몰입도가 올라가려면 굉장한 노력을 해야 돼요. 개그 음원 방송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지칭을 하잖아요. 네. 근데 박지선 씨만큼 희극인이라는 그 단어가 그렇죠. 가장 적합하게 어울리는 사람이 희극인. 또 있을까? 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건데 참 아름다운 희극인이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표작으로 개그 콘서트에서 이제 할머니 역하던 거 그런 건 좀 기억에 남아요. 그럼요. 해지게 이제 뭐 이렇게 욕 비스무리하게도 하면서 또 뭐 웃으면서 약간 할머니 같은 거랑 사투리도 막 하면서 이런 걸로 웃음을 되게 많이 그러니까 줬던 연기 거. 폭이 얼마나 넓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지선 씨가 2007년에 데뷔를 했어요. 2007년 3월에 KBS 22기로 데뷔를 했는데 그해 KBS 신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008년에 여자 우수상을 받았어요. 네. 2010년에는 여자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KBS 역사상 여자 신인상, 여자 우수상, 여자 최우수상을 트리플로 석권한 사람이 박지선 씨가 처음이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또 시상식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그 수상 소감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때 그 피부 질환 때문에 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고 좀 아팠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수상 소감 얘기하면서 20대 여성이 피부가 좀 아파서 화장을 못하는 것보다 내가 분장을 못해서 개그 음원으로서 웃기지 못하는 게 더 슬프다. 분장을 못해서. 네. 그게 이, 마음이 아프다. 그게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셨던 게 정말 와 진짜 프로페셔널하다. 근데 그 진짜. 장면에서 유재석 씨가 나오셨는데 유재석 씨가 굉장히 막 진짜 저 친구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표정이 잡혔던 게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거든요. 유재석 씨가 또 가장 사랑하는 후배 중 하나로 그렇죠. 알려져 있는 박지선 씨죠. 네. 근데 그게... 박지선 씨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그럼 악플러들 일부 악플러들 빼고는 박지선이라고 걔네는 사람이 아닌 거 같아요. 진짜 다른 꼬라지를 보면 그 진짜 사람이 아니야. 야 진짜 박지선한테 악플을 달 정도면 얘네들은 쓰레기구나.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그런 악플 생각... 달 게 뭐 있는데? 뭐가 있는데 악플 달 게? 심지어는 자기한테 악플을 다는 사람까지도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박지선 씨. 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도 이걸 가져왔는데. 그 악플러들 말고 악플러들한테 악플러들 말고 본인한테 응원을 해주는 사람들한테 우회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싫어하는 데 힘쓰지 않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데 힘쓰고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진짜 멋지고 좋은 일이다. 이렇게 그게 아마 그 샤이니 데뷔 7주년 팬미팅 때 그때 사회를 그 봤죠. 멘트를 맞아요.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주말에 남을 미워할 때 시간을 쓸 수 있지만은 이렇게 남을 사랑하는 데 시간을 쓰는 여러분은 참 좋은 사람이다. 왜냐면 아이돌 팬이라고 하면은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네. 저기 쓸데없이 가서 돈 쓰고 시간 낭비한다고 얘기하실 때 빠순이냐 이렇게 이제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잘 알려졌다시피 박지선 씨는 H.O.T 팬클럽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 콘서트에 고등학교 때 콘서트에 가서 H.O.T가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말 한마디에 자기가 전교 1등 가고 고대 갔다고 그렇게 맞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덕심은 덕후가 안다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게 그런 그러니까요. 부분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그런 대중들한테 큰 울림이나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진짜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돼가지고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처음에 저도 이 소식을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뭐 유명한 여자 개그우먼인데라고 얘기하시는데 누가 해서 봤는데 저는 이름을 보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밝고 항상 긍정적이고 그런 에너지를 남들한테는 줬지만 본인은 그걸 좀 갖고 있기 힘들었던 어떤 사정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망 원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축축 맞고 이유가 많았지만은 결국 이제 그 밝혀진 유서에서 이제 질환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걸 듣고 또 누군가는 고작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고작이 본인한테는 굉장히 20년 동안 자기를 짓눌러온 고통이었다는 그렇죠. 게 저는 그 고통을 왜 사람들이 자기가 느끼지 못했다고 그걸 고작이라고 생각을 할까 좀 그 부분에서 마음이 아팠어요. 박지선 씨가 했던 그 선택들에 대해서 그것이 옳았느냐 말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세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을 놓고 우리가 그 사람을 이제 정말 제대로 그 추도하는 그런 추모하는 그런 그 방법은 그 사람이 가장 그 우리들에게 크게 남겨줬던 것들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걸 좀 쫓아가려고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무슨 친일파도 아니고 뭐 무슨 뭐 사기범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정말 열심히 36회인가요? 36회를 네. 열심히 불꽃처럼 태우고 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제 왈가왈부할 그런 자격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요. 누가 박지성보다 더 열심히 살아봤어? 나는 부끄럽지만 그만큼 열심히 살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박지선 씨의 삶을 보면 뭐 애초에 고등학교 때 그 뭐 성적도 그렇지만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 같이 어울리면서 그 친구들 앞에서 그들을 웃기기 위해서 자기가 뭐 무슨 행복했던 때나 그 개그를 하고 이러던 그런 모습들을 상상만 해도 그 친구가 얼마나 그 순간순간 그 시간시간을 갖다 열심히 살았는지 그러면서 덕질을 해요. 이거는 거의 신적 경지야. 본인 말대로 부족한 게 없는 분인 것 같아요. 공부할 거 다 하면서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다 개그하고 개그 짜야 된다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덕질 H.O.T 덕질까지 해서 H.O.T가 기억할 정도로 열성 팬이야. 능력자다. 이 정도면은 진짜 24시간을 정말 성실히 산 거예요. 그 와중에 책도 많이 읽은 거 아시죠? 책 엄청 독서광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지선 씨의 그 멘트 하나가 되게 주옥 같았던 건 평소에 어떤 독서로서 한 인문학적 소양이 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어떤 멘트나 대사가 나온 게 아니었을까? 전 그 부분도 좀 높이 사요. 아, 책 많이 읽어야겠네. 그럼요. 예. 책 많이 읽으셔야죠. 많이 읽어요 이미. 이미지가 이래서 그렇지. 네. 자, 저는 약간 요거 다른 얘기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코미디언 그리고 희극인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뭐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출연료 같은 경우도 이제 방송사 이제 출연료들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잖아요. 실제로 개그맨들 그리고 개그우먼들 희극인들이 하는 분량이 굉장히 많고 방송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포션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페이는 다른 뭔가 여타 직업군들에 비해서 뭐 배우나 이런데 그거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약간 대접을 못 받는 경향이 있어요 확실히. 근데 저는 사람을 웃기는 건 진짜 엄청난 아트의 경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그쵸? 엄청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그우먼은 개그맨은. 근데 약간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대접을 못 받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이거 죽음이랑 직접적인 뭐 연관성 이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말 나온 김에 저는 그런 점도 우리가 좀 약간 존경을 해줘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지금 방송사 개그 프로그램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희극인이라는 존재가 지금 사라지고 네.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질병 이런 것들 이런 네. 직접적인 어떤 원인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박지선 씨가 우리 이 에피소드는 다 알잖아요. 그 원래 4년 내내 자기가 대학을 갔다 다니면서 네.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을 한다는 게 되게 두려워서 그런 걸 처음 해보니까 이건 우리나라 교육 문제에 대한 질타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랑 똑같이 4년 동안 시간표를 짜가지고 다녔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편을 잡으려면 네. 임용고시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 순간 자기 영혼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곧장 가가지고 개그맨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 거예요. 아, 그 합격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생각을 처음 해봤다는 거야. 선택에 대해, 자기 인생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는가를 생각해봤더니 친구들을 웃겨줬을 때. 그래서 그 웃음을 줘서 친구들이 이렇게 행복해할 때 그때 자기가 가장 행복하더라. 자기한테 그 무대, 남을 웃길 수 있는 그 무대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소중하죠. 그래서 이번에 취재하면서 또 들었던 얘기가 개그콘서트 종영 뒤에는 좀 마음고생을 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개그콘서트를 굉장히 아꼈던 사람이고 예, 자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기의 길을 펼칠 수 있는 무대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박지선 씨는 다작을 하는 희극인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무대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고 저 뭐 여기 유튜브 채널이지만은 네. 요즘 개그맨들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유튜브 채널을 하고 싶어하지 않으셨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원치 않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자기 입담이 좋으니까 뭐 MC나 뭐 이제 사회 같은 거 보고 그런 걸 하셨지만은 항상 그 무대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고 무대를 사랑했던 들었어요. 네. 정말 무대를 아꼈는데 그 무대가 개그 콘서트를 끝으로 해서 사실상 모든 방송국에서 코빅 하나 빼놓고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여기서부터 오는 그런 상실감들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구조적으로 우리 그 방송 산업에 있어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봤을 때 그게 더 큰 거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기사들이 쏟아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방이 전부 다 지루한 얘기만 하고 있어갖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진짜. 안타까웠어요, 진짜. 그 언론 보도의 행태를 좀 짚어보기 전에 네. 우리 앞에 있는 음식 먼저 좀 짚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네. 여러분, 예, 김성수 TV 성수대로 뭘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접 빚은 예. 건가요? 직접 제가 빚었겠어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백송 빚으면 또 예. 맛있을 것 같은데.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sungsoroad.com 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성수로드. 성수로드. 거기 저 구독 좋아요 됩니다. 예, 네. 주소창에 지금 네. 적으세요. 그거 예, 하는 척 하는 거랑 직접 가입하는 거랑 다 티가 나니까. 왜냐하면 네. 다 않나. 하고 난 다음에 네. 저 회원 가입 절차를 다 마치면 네. 저한테 문자가 와요. 네. 조은별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근데 저는 그렇죠. 가입 승인도 해주셨는데 기억을 네. 못 하시더라고요. 회원이 워낙 많아서 그래요. 성수로도 안 나오 이게 안 나오는데. 아, S-U-N-G-S-O-O? 영어로 그거 URL을 치셔야 돼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그 주소창에. 네, 주소창에. S-U-N-G. S-U-N-G-S-O-O-R-O-A-D. 성수로드. 로드. 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영업하고 있거든요. 점컵. 네. 아, 찾았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은 가입 신청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아, 이거 신청도 해야 돼요? 네. 그거 네. 이게 폐쇄물이라서. 아. 뭐, 저희끼리 짬짬이 예. 구독 중 일단 눌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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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네. 예. 그리고 아, 거기 네. 가입 신청을 하시면 그러면 저한테 이제 문자가 날라와서 제가 승인을 해드리면 여기에서 네. 이제 드디어 그 할인이 된 그 상품들을 다 만나실 수가 있는데 아, 요게 웹사이트예요. 아, 웹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진짜, 진짜 네. 싸요. 근데 진짜 씁니다. 좀 나중에 속상하실 수도 있어. 아, 내가 예전에 샀던 게 세상에 80% 할인을 받아서 살 수 있다니 이러면서 그렇죠. 이 백송식품의 만두거든요. 이 백송식품. 만두가 백송식품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래전서부터 잘 이렇게 그 만두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식품들을 잘 공급해왔던 데고 더군다나 OEM 등등으로도 많이 그 하던 그런 곳이거든요. 엄청 유명하죠. 자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원 플러스 원으로 해가지고 진짜 싸게 이벤트가 들어와 있거든요. 김치만두, 고기만두. 제가 강추하는데 김치만두를 먼저 드셔보세요. 그것도 그리고 조금 매우면 네. 고기만두로 싹. 맞다, 맞다. 곧 있으면 또 명절이니까. 아 그럼. 네, 크리스마스. 예. 아 명절인가? 서양 명절. 아 예. 네. 서양인이세요? 크리스마스에 그 일하세요? 응? 빠른 날인데. 어 맛있네요. 엄청 안 뜯기는데 잘 드시네. 속이 굉장히. 큼직큼직하네요. 꽉 차 있고. 처음 먹는 게 맛있는데요. 피가 식감이 얇아. 피가 얇아. 요즘엔 이 정도로 얇아야 돼. 너무 맛있다. 벌써 다 드셨어. 맛있는데 너무 쫀득쫀득. 아 이거 여기 진짜 아름다운 방송이네요. 야. 냉동 만드니까 사실은 뭐 이거 그대로 그냥 렌즈에 돌려서 먹어도 돼요. 그리고 찐기에 넣어서 쪄서 먹으면 더 맛있고 네. 에어프라이어 같은데 그냥 돌리셔도
이거 군만두로 먹어도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집에서 먹어봤는데 겉이 살짝 누르스름하게 딱 익었을 때 꺼내서 먹으면 육즙이 쫙 변하고 에어프라이어도 한번 강추해드립니다. 아무런 이해관계 없지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이 성수대로에 오시면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몸에 좋은 강황 매일 먹기 힘들고 난감하시죠? 똑 따서 간편하게 먹는 참 좋은 강황으로 건강 챙겨가세요. 나노수영화 특허 기술을 통해 몸에 쭉쭉 흡수되는 액상 강황, 참 좋은 강황 365와 함께라면 매일 마시는 물이 건강하게, 매일 먹는 밥이 건강하게, 매일매일의 황금빛 건강, 참 좋은 강황 365. 자, 여러분들 앞에 놓인 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강황물입니다. 강황물. 강황물 아시는 분들은 꼭 강황물 만들어서 어르신들 그 때마다 드시라고 하고 그러는데, 원래는 강황 자체가 좀 먹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이 카레에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카레 냄새 같은 게 나. 그런데 이거는 수용성 커큐민이라고 커큐민 성분을 나노로 잘 분해를 해가지고 물에도 잘 녹게 만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커큐민 그 물이라고 보면 되는데 한번 이렇게 색깔이 오렌지 주스인 줄 알았어요. 오렌지 주스 같죠? 너무 예뻐. 근데 향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향이 전혀 없어. 무향이네요. 그러니까 카레의 향 같은 게 거슬릴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 뺀 거예요. 그리고 맛을 보면 약한 아주 무슨 메밀차 맛 이런 맛이 납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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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머, 맛이에요? 어머. 너무 맛있다. 뭔가 아, 나 잘하네. 아니 진짜 식수로 제가 기자로서 팩트만 말씀드리면 네. 무맛입니다. 무맛. 예. 네. 무맛이고 약간 뭐 불편하지도 않고 맛있지도 않고 그냥 물 마시는 느낌이에요. 식수. 네. 살짝 고소한 뒤에 느낌. 살짝 고소한 느낌이 있다니까. 향이 약간 대장금의 경지에 이르지 못해서 예. 거기까지 향이 있어. 많이 드셔 보시면 알아. 약하게 타셨다. 많이 드셔 보면 아니 다 한 캡슐 수 있는 거야. 500ml에 한 캡슐씩. 와, 이거 근데 이게 뭐가 좋으냐면 너무 좋은데요. 수용성 커큐민은 몸에 들어가가지고 생리 활성을 시키는 물질이에요. 7대 장수 성분으로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몸에 생리 활성화를 갖다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몸에 있는 독소의 배출을 도와요. 그래서 독소를 계속 빼낼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몸에 그 영양 성분들 같은 경우는 잘 빨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저는 딴 거 다 떠나서 우리 조 기자님 네. 이거 그냥 제가 캡슐 몇 개 드릴 테니까 네. 숙취 해소에 기가 막히거든요. 아, 필요하시겠네. 커큐민. 실제로 그거 확 땡기는데. 이 커큐민으로 만든 숙취 해소제가 있어요. 많아요. 엄청 비싸. 숙취 해소제는 커큐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엄청 비싸. 그럼 또 열심히 마셔야겠어요. 근데 요거 제가 사실은 화요일 날 엄청나게 이렇게 했군요. 네,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요거 500ml 하나 딱 마시고 말짱하게 와가지고 여기서 어쩐지 방송 다 하고 제가 뵙자마자 이제 안색이 밝아지셨다. 그리고 이게 일종의 부작용처럼 다이어트가 된대요. 왜냐하면 몸에 있는 독소들을 빼내다 보니까 장내 독소들까지 같이 빠지고 장내 독소들이 정리가 되면 뭐가 돼요? 살이 빠져요. 그렇죠. 실제로 이것만으로 안색도 좋아지고 3주에 6kg를 뺀 사람도 있어요. 오. 한번 저 좀 챙겨주세요. 도전해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강황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아, 비타민이랑 같이 먹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없어요?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늘 없어요. 오늘 없어요. 네. 네, 그러면 개그우먼 박지선이 생전에 또 추구했던 웃음이 굉장히 인상 깊잖아요. 네, 어떤 그의 코드였는지. 가치관, 네, 그런 게 어떤 코드였는지 좀 저희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지선의 웃음은 착한 웃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웃음에 대한 철학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심성이 남을 이렇게 헐뜯고 비하하거나 이러지 못해. 이 친구는 자기를 욕하는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 뭐 이렇게 같이 싸우고 이러지 않고 품어주고 네. 자기 외모를 갖고 막 이렇게 농담을 하는 그런 짓궂은 선배들한테도 오히려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웃고 네. 이러면서 풀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개그를 보면 남의 외모를 깎아내리거나 네. 남의 어떤 잘못된 어떤 그 행동들을 비하나 조롱하는 개그가 없어요. 오히려 그 행동이나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것들을 좋게 해석을 해줘. 근데 그게 웃음 포인트가 되는 거. 그러니까요. 엄청난 능력인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웃기긴 웃기죠. 억지로 네. 야 민준아 너 오늘 늦게 와서 정말 고마워. 이런 식의 얘기를 웃긴데 웃기죠. 웃기죠. 아, 웃기지. 아, 들어올 때 문 열어놓고 들어와가지고 야 시원하고 환기 잘 됐어. 오늘 모든 포인트가 다 이제 이렇게 알려지네요. 그러니까 없는 얘기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웃겨. 너무 있는 얘기여가지고. 개그맨 한번 해보시죠. 아니 근데 박지선 씨가 이게 비하를 하는 거는 딱 자기 자신, 자기 그렇죠. 자신의 외모 하나밖에 없었고 그것조차도 나중에는 네. 나는 내 얼굴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이 사람이 웃음의 가치가 어디에 딱 박혀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부분이 좀 가장 와닿았던 게 우리가 뭐 개그 콘서트가 막판에 이렇게 종영 직전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던 게 뭐 타인을 비하하거나 네. 아니면 외모도 이제 예. 뭐 타인의 외모 뭐 서로 다른 가치관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지적을 받았었는데 박지선 씨는 그런 부분에선 좀 열애였던 개그맨. 맞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그러니까 자기가 개그에 대한 욕심은 있었을지언정 남을 짓밟는 욕심은 아. 없었던 사람. 그 박지선 씨는 뭐라 그랬냐면 뭐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이상한 행동을 해. 그래서 우리들과 익숙하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어, 쟤는 왜 저래? 이러면서 쉽게 비하가 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박지선 씨는 그걸 보면서 야, 저거 신기하다. 저거 새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 외모 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지만 자기 외모를 보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외모가 있느냐. 어? 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외모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이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네. 어? 명민준처럼 이렇게 키 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명민준하고 비교를 하면서 저한테 너는 왜 그렇게 명민준보다 키가 작아? 이러면 굉장히 기분 상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야 너는 이렇게 머리가 커서 잘 보여. 아. 멀리서도 너무 잘 보이고 진짜 대극장에 잘 어울린다니까요. 아니야 전혀 처음에 들을 때 그걸 네. 오해하게 되면은 매기는 것 같이 네. 생각되지만 저는 진짜 제가 제 배우로서의 꿈을 갖고 있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머리 크다는 게 컴플렉스였어요 그때는. 제 소극장에 올라갈 때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원근법이 부정이 되고 막 이러잖아. 그리고 키도 너무 큰 거야 나는. 그때는 그렇죠. 민준이 같은 친구는 별로 없었어요. 전부 72, 75 이래. 커봤죠. 근데 내가 83 이렇게 되니까 심지어 어떤 소극장은 이런 소극장이 있었어요. 진짜로 속상했는데 조명이 내 이마에서 끊어져. 아이고. 너무 천장이 낮아가지고. 네. 그래서 무대 딱 서면은 조명 벗어나가지고 계속 구부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세를. 큰집 사람들처럼 이렇게 있어요. 네. 큰집 사람들처럼 진짜. 근데 그런 저한테 선배 중에 하나가 괜찮아. 너는 대극장에 가면은 충분히 먹힐 수 있는. 아, 그런 게 진짜. 왜냐면 대극장 진짜 뭐 천장도 높고 이러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극단이 대극장 무대를 안 했다는 게 문제였는데. 그래도 진짜 그래 난 대극장에 가서 목소리도 크고, 어 얼굴도 크고, 키도 크고 얼마든지 뭐 멋있게 보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선배님이 한마디 하신 거를 지금까지도 기억하신다는 건 그 말이 주는 힘이 그 긍정적인 힘이 그 사람한테는 어떤 인생에서 계속해서 나의 가치관을 정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머리가 크다고 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특히 최욱 같은 애가 저를 굉장히 비하를 해서 많이 웃겼지만 저는 전혀 굉장히 그 엉클이 나 머리 커 괜찮아 그러면서 스스로 그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됐던 게 그 23년 전에 그 선배의 한마디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말들을 박지선은 개그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그러니까 있잖아. 웃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인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다르게 온다니까. 근데 이런 웃음들이 굉장히 고급의 웃음이에요.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서양 특히 그 유럽 쪽에 가서 코미디하는 것들을 보면은 비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고급지게 상징을 담고 그리고 새로운 각성을 담아가지고 정말 품격 있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반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코미디언들이 시인이랑 가까워요 오히려. 시를 보면은
똑같은 사물을 놓고 다르게 보잖아요. 근데 코미디언이 그렇게 하거든. 근데 그런 코미디가 우리나라는 없어. 박지선 정도가 하는 거예요. 그의 인문학적 교양이 그렇게 쌓여 있고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웃음들을 앞으로 누가 또 보여줄 수 있을까 참 걱정스러워요 저는. 저는 박지선 씨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런 여성 코미디언을 보면서 맞아. 제 이상형이 바뀌었어요. 재밌는 여자가 영순이인 걸로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예쁜 여자 이게 이상형이었어요. 솔직하죠? 예. 전 솔직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클럽 다닐 때는 에이 또 어두운 과거를 털고 예. 나온 있는 과거네요. 근데 그랬었는데 이제는 사실 예쁜 거보다는 진짜 재밌고 유쾌하고 같이 있을 때 즐거운 게 맞아. 내면에 뭔가 진짜 더 큰 가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결혼하실 때가 되신 약간, 거네요. 네? 결혼하실 때가 되셨네요. 좋은 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재밌는 분이면 되는 거죠. 네네네. 저는 진짜 같이 있을 때 유쾌하고 그리고 진짜 선배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남을 깎아내려서 웃길 수 있는 건 제일 저질 개그예요. 제일 누구나 할 수 있는 개그고 안 그럴 수 있게 뭔가 하나의 뭔가 이슈나 사물이나 이런 거를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공감대를 사면서 이거 신박하다. 이렇게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센스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유머 코드가 진짜 고급 유머 코드라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되게 하루하루가 되게 즐거울 것 같고 맞아요. 유쾌할 것 같고 약간 같이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상형을 또 변화를 준 제 이상형에 또 변화를 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친구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사실 이제 개그맨들 사이에서도 여자 개그맨들은 뭐 이제 외모라든가 몸매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요. 근데 박지선 씨가 했던 유명한 에피소드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KBS 공채 딱 되고 나서 개그 콘서트 회의실에 딱 들어갔더니 뭐 오지연 씨랑 장동준 씨랑 다 같이 해가지고 봤어. 너니 올해는 너구나 그래 너야. 그러면서 자기 외모를 칭찬해 줬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온 신봉선 씨가 쟤야? 쟤 때문에 나는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못해 먹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집단에 내가 잘 들어갔다. 근데 맞아. 이거는 어느 정도의 자존감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저 이제 다른 개그우먼들도 이렇게 중간에 이제 많이 그만두신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을 만나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꺾이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얼굴을 많이 손을 대신 분들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또 이제 서로 음해하고 험담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막 인터뷰하다가 막 털어놓고 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박지선 씨는 오히려 자존감 넘게 자기 자신을 개그 소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분이 참 가정환경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 가정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인격적인 게 형성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트위터나 이런 거 보더라도 어머니와 집안에서 일어났던 그 소소한 이야기들로 한두 줄만으로도 정말 빵빵 터뜨리는 그런 게시물들도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올려서 화제가 됐었죠. 할머니의 일기도 너무 웃겨요. 이분의 개그를 착한 웃음이라고 크게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진짜 말맛을 잘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스탠딩 코미디가 진짜 더 성행했더라면 그리고 박지선 씨가 어떻게 보면 조금만 더 늦게 이 개그를 시작했다면 오히려 유병재처럼 스탠딩 코미디로 한 획을 그을 수 있었던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연기력이 너무 좋으니까 꽁트를 더 사랑하는 거야.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정말 촌철살인의 말 맛으로 웃길 수 있는 말로써 웃길 수 있는 그런 개그맨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추구했던 게 그런 거였고 생활 속에 자기 어머니를 보고 관찰하고 주변 사람들을 보고 관찰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스란히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걸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활 속에서의 웃음이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의 웃음에 또 그 말로 싸는 웃음에 비하가 없는 웃음 이런 웃음이 우리 코미디판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맛과 관찰력 하니까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아까 말씀하신 트위터. 이 트위터라는 게 140자 안에 이게 녹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140자 안에서 구구절절한 설명을 다 빼고 웃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근데 박지선이라는 사람은 그 짧은 140자로 말맛을 살리면서 딱 포인트를 주는 유머를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인 같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박지선의 트위터가 하나의 작품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맞는 말이죠. 진짜.
자, 이렇게 선한 에너지 그리고 멋진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었던 박지선 씨였는데 이런 박지선 씨의 안타까운 소식을 또 일부 언론사에서는 또 이상하게 또 보도를 하는 그런 뭐랄까요 시각과 태도와 이런 걸 보고 전 진짜 좀 안타깝다.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님 입장에서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비판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뭐 그 실명을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 일부 언론의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네. 예. 네. 그 뭐 되죠. 제 채널이 아니라서. 어떻게 가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유언의 일부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단독이라는 이름을 달고 공개했어요. 그렇죠. 처음 제가 그거를 전 이제 아침마다 조간을 보니까 오전에는 단독을 안 들었어요. 오후에 이제 그게 화제가 되니까 디지털 뉴스부에서 단독을 단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제가 이제 현장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네. 많은 연예인들의 죽음을 접했었고 그 중에서는 이제 뭐 굉장히 뭐 괴로움을 겪다 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래서 언론이 추측하는 죽음을 맞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박지선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청춘들의 멘토가 됐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갑자기 그런 죽음을 맞음으로써 많은 청춘들이 좌절한 모습도 제가 지켜봤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어떤 뭐 다른 추측성 음해나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네. 그 정도는 밝힐 수 있지 않나. 이건 뭐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유족들이 원치 않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쉽지만은 평소 이제 언론의 어떤 그런 욕심들에 비추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고인에게 무례하지 않게끔 보도한 것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네. 기자님의 말씀 중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두 개가 좀 분리돼서 따져봐야 될 거가 네.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하나는 자살 보도 공고 기준은 그쵸.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 자살 보도 공고 기준을 보면 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건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고 고인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의 미화를 방지하려면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유서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굳이 이렇게 따옴표를 쳐가지고 가져올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기자님 잘 정리해 주셨는데 여기 위에 보면 유명인의 자살 보도는 파급력이 크니까 신중해라. 그러면서 모방 자살 등을 초래하는 효과가 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자살했다라고 하는 것도 쓰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어떤 마음을 느껴서 자살했다라든지 이런 걸 쓰지 않아야 되고 추정해서 보도하지 말아야 되고 정말 팩트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사람에게 나름대로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상실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게끔 보도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조선일보의 그 단독이라고 하는 걸 달고 나갔던 보도에는 유서의 내용이 코테이션을 달고 들어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코테이션 없이 보도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클릭을 위한 그런 기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진짜 안타까운 건 조선일보가 하루 반 동안에 50개가 넘는 기사를 쏟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조선일보라고 하는 매체 메인 매체에서는 하나를 썼다고 하셨죠. 그런데 디지털 뉴스부, 인터넷부, 뭐 조선비즈 엄청 뭐 많죠. 그런 데서 막 다 쓰는 거예요. 클릭이 되니까 다 거기다 한 심지어 바이라인도 없이 뭐 뉴스팀 이래가지고 쓰는 것들이 다 50여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선일보에서 자제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너무나 좀 괘씸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1등 신문사로서 그렇게 돈을 벌고 있고 하면서 이렇게 먹고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막말로. 사람 죽은 걸 갖다 이렇게 이용하지 않아도 되죠. 클릭 발의를 안 해도 되는데 사실. 나는 솔직히 그 뭐 아주 작은 중소 매체들이 어쩔 수 없이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래 너희도 그럴 수도 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랬다는 것이 더 용서가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진짜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진짜 탁
가슴으로 다가오는 게 추정해서 보도한다거나 이런 건 진짜 죄악이거든요. 가세현은 이 지랄을 한 거야. 여기는 언론도 아니지만 다루고 싶지도 않지만 실제로 얘네들은 용서할 수가 없어. 이게 무슨 신병이라는 등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유튜브를 만들어 돼 있어? 아 가세현 열심히 보시는군요. 아니, 제가 거의 거기에서 볼 시간까지는 없습니다. 네. 클릭 한번 하면은 이렇게 있는... 수익을 올려주는 것 같아서 클릭을 아예 안 합니다. 아 네. 저게 맞죠. 무관심이 답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열심히 보시는지 몰랐네요. 아 그리고 그게 인용이 되는 그런 다른 기사들은 보셨잖아요. 어, 그건 맞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래서 사실 뭐 조선일보 행태에 대해서 옹호하고 싶진 않지만 그 유서권에 대해서는 만약에 조선일보 그렇게 쓰지 않았다면은 그 가세연이라는 곳에서 그 어떤 그런 유사 언론들이 얼마나 이상한 추측성 음해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애매한 측면도 있어요. 진짜 공익적인 측면이 뭐 아예 없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종합해서 보면 조선일보 측에서 약간 클릭질을 유도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정황적인 그런 증거들과 상황이 좀 많았다는 거죠. 그 사실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거는 거고. 조선일보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이견이 있었어요. 특히 주니어 기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이견도 있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전에 이제 조간을 체크하잖아요. 조간에는 없었어요. 단독이라는 표현이 없었죠. 근데 오후에 디지털 뉴스부에서 이제 단독을 달고 제목도 아마 바꾼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에서도 좀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자들 젊은 기자들 깨어 있는 기자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꼭 그 언론사 저도 언론사에 있었지만 꼭 위에 아저씨들이 문제예요. 뭐든지 일부 위에급. 일부들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저씨들이 진짜 문제야. 왜 갑자기 또 아저씨 여기 그저 아저씨들 문제 아저씨 진짜 아니에요? 문제 아니 여기 가세현은 어떻게 해? 네? 이런 인간들은 어떻게 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네. 진짜 클릭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폭파시켜야 돼. 구글 뭐 하고 있는지 몰라. 이번에도 제목을 처음에 달았던 게 화장 못하는 박지선 이래가지고 아 왜 그런 거 그건 진짜 와 엄격하게 아, 그런 컨텐츠가 올라왔었어요. 네. 저는 아예 안 봐서 와 그렇죠 이렇게 아예 안 보는 게 답이에요. 관심을 잡으면 안 돼.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네. 옳다고 나와 모여갖고 이 세 인간이 이 같은 세 인간이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진짜 아예 관심을 안 주는 게 답이긴 한데 아예 관심을 안 주고 아무 말도 안 하면 거기에 또 동요돼가지고 또 일로 가는 사람들이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관심을 안 주고 슈퍼챗도 주지 말아야죠. 아, 슈퍼챗은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가세현으로 들어가고 있는 슈퍼챗에 계좌 추적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게 그런 인간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그 사람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리로 일정한 그 비용들을 갖다 주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의혹들까지 있다니까요. 실제로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잖아 돈이. 심지어 이거 뭐 장례식 사진까지 걸어놓고 방송을 했어요. 장례 그 식장 사진까지. 정말 열심히 보셨네요. 아니 그 저는 내용을 본 게 아니라 그 기사 네, 네. 거기를 기사 비판하는 거군요. 기사들을 보면서 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 이건 난 진짜 아니라고 봐. 그래서 네. 인간 대 인간. 그러니까 유사 언론이잖아요. 사실 언론은 아니지만 이제 언론인 척하는 유사 언론인데 이 유사 언론들이. 사실 굉장히 문제예요. 문제 엄청 많아요. 문제의 의식을 굉장히 갖고 있고 특히 지선 씨 같이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준 분한테 이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분개하고 있는데 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뭐 이제 뭐 청취자, 시청자들 이런 분들께서 이렇게 다 같이 의견을 모아서 어떤 게 정답인지 좀 알려주시는 게 좀 맞다 생각해요. 예. 그 김성수 TV가 이렇게 생존 공동체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렇게 성수대로 몰해서 돈을 아끼시면 네. 그걸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너무 좋은데요? 보장 자산을 챙겨주는 보장 자산. 더 착한 보험 클리닉 24시간 카톡으로 상담을 예약 받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험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몇 개나 들고 있어요? 그거 모르겠어요. 달에 얼마나 가요?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가 보장이 돼요? 그것도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어요. 안 걸리면 얼마나 오는지 알아? 저기 왜 이렇게 저를 압박을 아는 게 뭐예요? 네네네.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보험 다이어트처럼.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에 케어를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요즘에는 요 서비스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일단은 내가 어떤 보험에 들어있는지 쫙 보고 나이 30 지금 몇 살이야? 32? 31? 31에 걸맞는 상품들 그런 것들 딱딱딱딱딱 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네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내가 아 나는 요즘 여유 돈이 좀 없어가지고 돈 이거 다 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선순위로 배치를 해서 제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걸 뺄 수 있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그런 곳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꼭 한번 전화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그냥 없던 돈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만나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좀 부족해 있던 보장. 저 같은 경우는 이미 50이 넘었기 때문에 진짜 보장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보장 중심으로 재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립니다. 네. 한번 만나보세요. 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입니다. 네, 뭐 하세요? 빨리 전화번호 꺼내셔가지고 전화 거셔야죠. 1588? 자, 결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뭐랄까요? 악플들과 뭐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죠.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뭔가 책임의식이 없이 그냥 연예인들이나 셀럽들이나 이렇게 노출된 사람들한테 던지는 이런 상처되는 말들 이런 게 굉장히 큰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연예인들 입장에서 사실 뭐 저도 방송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 화면에 나올 때에는 정말 딱 에너지 있게 좋은 긍정적인 뭔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일상으로 또 돌아가면 또 각자의 또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혼용돼서 악플 같은 게 달리면 일상생활에서도 지장을 받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연예인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심리적인 지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뭐 심리적인 지원도 심리적인 지원이고 지금 뭐 연예인의 죽음을 접하는 많은 분들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분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우리 사회가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하잖아요. OECD 1위죠. 2위인가 뭐 그렇고요. 2위. 그런 부분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마음의 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용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기자들도 악플 많이 봤습니다. 네. 그렇죠. 많이 봤죠. 악플이 아니에요. 요즘 이제 댓글을 못 다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메일을 보내세요. 아, 진짜? 오, 진짜요? 네. 악성 메일입니까? 이제? 악성 메일입니다. 아,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저도 많이 받았어요. 메일까지 보내요? 저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뭐 남성분들은 제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자다 보니까 요게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요. 뭐 부모님 소환하고 진짜 부모님 소환하고 뭐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해 어떤 성적인 얘기들 이렇게 뭐 신체 여러 부위를 뭐 이렇게 절단을 굉장히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웃으면서 얘기는 하시지만 저는 이제 직업이 기자고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고 또 멘탈도 사실 연예인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뭐 어쨌든 그런 거는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멘탈 세시네요. 네, 다 이제 모아놓고 계속 보내시면 이제 저도 이제 법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지만 법적 조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근데 이거를 저는 뭐 많이 받아봐요. 뭐 하루 10통? 뭐 그 정도인데 연예인분들은 정말 수백만 통의 그렇죠. 요즘은 이제 뭐 인별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로 받는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연예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 모든 그 남성분들의 성기를 다 본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뭐 백인, 흑인 뭐 다 보는데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름다운 외모가 아름답잖아요. 한국 여성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적인 음해성 DM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와, 희롱하는 거의 뭐 조상들까지 다 소환하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와, 진짜 와, 상상 그 이상인데요. 네. 진짜 사람도 많네. 뭐 지금 뭐 포털 사이트가 댓글 정책을 폐지했다고 하지만은 저는 포털 사이트 댓글 정책 폐지가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오히려 어떤 댓글의 순기능까지 다 폐지해 버린 거고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떤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뭐 다이렉트 메시지 그런 건데 이게 이 소셜 미디어 계정이 다 해외 계정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잡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 뭐 구글 우리나라 방통위에서 지금 굉장히 뭐 머리 아파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악플러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중 하나죠. 악플 엄청 달리시잖아요. 예, 악플 많이 달리죠. 예. 아니 뭐 명언으로서도 뭐 저도 악플 방송 하는 중에 막 악플 올라오면은 정답이죠. 왜 악플이 왜 달려요? 무슨 내용이에요? 저요? 주로? 볼수록 못생겼다. 아, 외모적인 뭐, 거는 뭐. 뭐 그리고 뭐 말실수. 부러워서 말실수 왜 이렇게 아나운서가 말실수를 하지 않냐. 뭐 잘못 얘기했다. 좀 공부 좀 해와라. 공부 좀 해와라. 그건 악플이 아니잖아. 사실 악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다 받아들여요. 좋은 또 마인드네. 약간. 근데 뭐 그렇죠. 실제로
저도 이제 악플 때문에 막 이렇게 속상해하고 기분이 막 다운되고 이런 멘탈은 아닌데 그런데도 방송을 막 하고 있는 중에 이 그런 내용이 집중적으로 올라오면은 좀 화가 나죠. 화가 나죠. 왜냐하면 이거는 생방송을 특히 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인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그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훈련들을 좀 했었고 그런데 지금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보세요. 그 나이로 따지면 11살, 12살 때 대개는 그렇죠. 그 시작을 해요. 연습생 시절. 네, 연습생 특히 아이돌들.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들이 정말 돈독하게 그 특정한 단계들을 갖다 넘어서면서 형성이 다양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춘기라고 하는 기간을 넘어설 때 부모라든가 형제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런 쪽에서부터 굉장히 아주 유리같이 그 약한 것들이 그게 또 깨져지지 않으면서 잘 이렇게 좀 이렇게 관계 형성이 되어서 아주 든든한 동아줄이 되어줘야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자체가 불가능해. 엄마를 못 만나, 아빠를 못 만나고 그러니까. 형제자매나 친구도 못 만나. 만나는 건 내 경쟁자이면서 또한 그 나의 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면 애초에 인성이 형성되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환경적으로. 그럼요. 그래서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 게 일단은 이들을 가정과 이 기본적인 그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최소한의 시간들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합숙 같은 거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합숙은. 그리고 그 아무리 합숙을 하더라도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집에 들어가서 부모라든가 친구라든가 가족들과 만나게 해주는 게 기본이고 그리고 또 이들을 꾸준히 제 심리적인 어떤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지를 지원하면서 관리를 해야 돼요. 행동들을 관리하고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마음에 뭐가 걸리는 게 없는지 이런 걸 관리해야 되고 악플 같은 거는 알아서 회사에서 다 고발하고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특히나 이제 좀 중소 업체들에서는 그냥 아이들만 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저는 박지선 씨한테 혹시라도 기획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해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대로 체계화된 그래서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획사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힘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이건 추정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좀 지금이라도 이 엔터 산업 전반에서 그 정부와 함께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공적인 영역, 그러니까 제3 섹터 정도에 이들을 갖다가 심리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일정한 어떤 매뉴얼들을 이제 좀 점검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그 인권들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사회가 좀 제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와닿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멘탈이 되게 강한 편인데도 악플 달리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럼 주변에서 이제 특히나 여성분들 이제 아나운서 하는 분들 방송하는 분들은 막 이제 좀 노출이 되면서 악플 받으면서 이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되게 힘들어서 그럴 때 와 나도 이렇게 힘든데 좀 멘탈이 약한 분들은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때 궁금한 게 왜 내 악플은 내가 아닌데 이렇게 남들이 다 읽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나만 그냥 안 보고 싶어서 아니는데 너 그 유튜브 그거 봤냐 거기 밑에 네 욕 되게 많이 그 얘기 너무 심하더라 너 비호감이라고 난리야 나 안 알고 싶은데 남들 다 얘기해주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도 스트레스 받는 게 제가 읽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가족이 그걸 보고 속상해하는 게 그게 속상해요. 전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히려 막 그게 뭐 다시 박지선 씨 얘기로 돌아가면은 그 박지선 씨 그 네이버 지식인에서 아버지가 쓴 그 박지선은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그 어떻게 보면 막 음해성 글이잖아요. 대놓고 거기에 아버님께서 굉장히 우리 딸 마음이 여리고 또 마음이 따뜻하고 경배하실 게 늘 인사하고 남들한테 함부로 사인도 제대로 못하는 친구다 이렇게 쓴 걸 보고 저도 좀 이분이 정말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런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 아까 뭐 아이돌들 이렇게
사실은 이제 대비조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합숙이고 그 전에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가정에서도 이 친구가 이제 연예계에 데뷔한다 싶으면 더 부모님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쵸. 더 맞아요. 많은 사랑을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정신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지원이 필요하니까 마무리해 주시죠. 예, 지원. 그 지원을 그 지원을 제가 아, 드릴 예, 수는 없으니까 마무리는 제가 지원을. 네. 근데 진짜 항상 TV에서 박지선 씨, 고 박지선 씨 뵀을 때 항상 밝게 웃는 모습만 보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던 네 생각이 나는데 본인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세상을 이렇게 등지게 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또 고 신해철님에 이어서 또 이렇게 조금 마음 아픈 방송을 하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막 기분이 좋진 않은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그래도 마무리하면서 한 마디씩은 꼭 또 예. 저희 시그니처니까 해봐야 되겠죠. 마무리 한 마디. 저는 박지선이 추구했던 웃음을 더 오랫동안 기억해야 박지선이 살아난다. 박지선을 부활시키고 싶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 곁에 영원히 살아있기 위해서는 그가 추구했던 착한 웃음. 아까 그 사인 얘기도 정말 그거 보면서 저는 그때 울컥해가지고 진짜 눈물 흘렸는데 맨 처음 사인을 했던 사람에게 네. 사인이 없었고 그냥 이름을 적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네, 그림 그려주고. 네, 그림 그려주고. 근데 그 다음에 사인을 자기가 연습해서 만들면 그 사람이 맞아요. 속상해할까 봐. 맞아요. 그 다음에 똑같이 그 이름을 써줬다는 그런 배려심. 그런 배려심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착하게 사람들을 웃겨주고 싶었던 그 사람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더욱더 잘 확실하게 제대로 기억을 해야 더욱더 그 사람을 닮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박지선을 기억해야 이 착한 웃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또 조은별 기자님 어디 보고 얘기하면 되나요? 네, 뭐 네. 편하게 저는 뭐 짧게 말씀드릴게요. 멋쟁이 희극인 박지선 씨 그동안 고마웠고 또 많이 기뻤습니다. 이제는 고통 없이 편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제가 네. 멋쟁이 희극인이라고 이제 또 본인이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가장 아름다웠던 희극인으로 또 본인도 자신의 자존감이 워낙 아름답게 빛났었기 때문에 그렇게 네, 기억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박지선 씨 하늘에서는 진짜 좋은 분들과 꼭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우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도 또 이렇게 무겁네요. 이런 소식 말고 저희도 이제 유쾌한 소식을 좀 전해 드리고 싶은데. 네, 맞습니다. 안타까운 또 비보들이 또. 근데 진짜 이 박지선의 웃음에 대해서는 꼭 한번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쵸? 우리 코미디계가 너무 좀 뭐랄까 좀 남을 이렇게 긁어대는 웃음에 익숙해져가지고 마비가 네. 돼버린 것 같아서요. 박지선을 기억하는 건 우리 코미디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선배님도 저 좀 이렇게 띄워주시고 칭찬해주시고 하세요. 구박만 하지 마시고. 예. 그래야 더 풍성한 방송이. 악플러를 옆에 끼고 방송을 하니까. 최악의 공부 조건 아니에요? 최악의 원래 저렇게 웃긴데 네. 악플러 같이 하니까. 네. 또 뭐하러 가요? 또 뭐라고 하려고 그랬어 방금. 눈빛이 너무 방금 무서웠어. 또 뭐라고 하려고 눈으로 욕했어. 눈으로 욕했어.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파격수다 시즌2 또 새로운 얼굴과 함께 해봤습니다. 조은별 기자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주 굉장히 좀 마음은 무겁지만은 네. 또 이렇게 좋은 분들과 고인에 대해서 얘기 그 좋은 얘기 하니까 좀 마음 한결은 마음은 좀 한편으로 좀 가벼운 느낌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기 방송인지 몰랐는데 네. 앞으로 종종 불러주세요. 아 엄청난 네. 인기 방송이고요. 주변에 꼭 홍보 꼭 많이 하시고.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두로 주는 방송 없습니다. 처음 봤어요. 네, 만두 세 알까지 저희가 직접 쪄드리는 방송. 직접 쪄서 저희가 또 드렸고. 김성수 평론가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예, 오늘 진짜 오랜만에 조은별 기자님 만났거든요. 이제 이전에는 이제 대중문화를 가지고 막 수다도 많이 떨고 그랬었는데 참 그 못 뵀다가 이렇게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면서 너무
즐거웠고요. 저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은 진즉 캐스팅을 또 하시지. 예. 어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흙 속에. 아 너무 바쁘시니까 진주. 솔직히. 아 바쁘시니까. 바쁘시죠. 바쁘셔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좀 나와주십사 하면은 네. 거절당할까봐. 아, 삼고초려해서 모신 거군요. 삼고초려 안 했고요. 아, 네. 비싸지 않습니까? 네. 이거 초려 정도. 네, 그렇습니다. 아, 다음에도 저희 좀 나와주세요. 그럼요. 저 네. 비싼 사람 아닙니다. 네.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지원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야 뭐 이제 한 세 번째 나오니까 좀 편해지고 네. 이 두 분의 이 앙숙 다툼이 꽤 재미지게 느껴지는데 앞으로 통과제리 네, 네. 주제에 대해서 또 공부하면서 또 재미있는 토크 네. 했으면 좋겠네요. 지원 씨 다음 주에도 더 화려한 의상 기대하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죄송 본의 아니게 이 전에 네. 스케줄이 네. 없는 스케줄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아, 제가 이걸 그래서 버스라 드리고. 그랬는데 예. 안에 또 나시라 그래가지고 예 민소매여가지고 네. 또, 아, 네. 또 과해가 네, 안구보험 살이 쪄서요. 아프게 달리시겠네요. 네. 날씨. 다음 주에 또 계량 한복을 잘라 입으시는 걸로. 아우 정말. 그만. 네. 계량 한복을. 알겠습니다. 저희 파격수다 시즌 2 이번 해도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네. 다음 주에 또 파격적인 문화 콘텐츠 토론 배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